꽃을 통해 희망을 전하는 성전 꽃꽂이 전시회가 참 아름다워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튤립과 백합, 카네이션 등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며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전시회엔 전국 각지 80여 교회 봉사자들이 자비량으로 참여해 기독교 절기별 성전 꽃꽂이를 선보였습니다. 성용회 이사장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모습과 다시 사신 주님을 담고자 꽃으로 전시회를 열었다며 이번 전시회가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전시회는 수익금 일부를 백혈병 소아암 환아 생명 살리기를 위해 사용됩니다. 한편 전시회를 개최한 세계 기독교 꽃 예술연합회는 1999년 창립돼 매년 3월 부활절 기념 성전 꽃꽂이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엔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성전 꽃꽂이 강좌도 진행됩니다.